집에 보관해 놓은 유산균 먹게요. 립밤 챙기고요. 오늘은 무슨 커피를 먹어볼까요? 그냥 이런 핸드드립해서 바로바로 일회용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거든요. 그리고 카누라떼는 이번에 처음 사서 먹어보는데 이거는 뜨거운 물보다는 아이스로 먹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얼른 씻고 샤워하고 자려고요. 자다가 저녁 종 치는 거 듣고 일어났는데 저녁 먹고 쉬다가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저녁 당직을 올라가면 돼요. 원래 좀 옷이 꼬질꼬질한데 화면에는 좀 원래 색감보다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진하게 나와서 그런가? 지금 간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 박스에다가 정리를 해놓을게요. 일단 굴랑 여기 당근 주스. 서랍이 따로 있어요. 간식 서랍이 따로 있는데 와 이거 호주에서 산 거 예전에 한국 처음에 탔을 때 산 거 이런 것들 건강 때문에 혹시 마시면 좀 덜 피곤할까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게요. 치우고 하니까 벌써 7시 반이 돼버렸네요. 이제 준비를 하다가 7시 40분에 브릿지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밤 항해 당직을 쓰는 거예요. 거의 다 쓰고. 이거 이번에 또 새로 산 건데 이거 친구거든요. 얘 친구인데 얘도 똑같이 이 에센스 양이 혜자예요. 이거 좀 올려놓고 있다가 당직 올라갈게요. 양이 진짜 많죠? 그 에센스 양이. 그리고 오늘 저녁 가기 전에 영양제는 뭘 먹어볼까요? 요즘에는 오늘은 비타민C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C랑 그 다음에 루테인 지금 눈 때문에 어제 먹었는데 한 번 더 먹고 오랜만에 여드름약 먹고 그 다음에 요즘 빠진 또 프로폴리스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적응 안 되는 냄새. 병에 든 게 더 편해서 병에 든 걸로 샀거든요. 지금 롤링 때문에 서랍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프로테인, 그다음에 오랜만에 여드름약, 멀티비타민. 이게 효과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 먹은 것보다 낫겠지 해서 먹고 살자. 그냥 어떤 탤런트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데이워크 끝나고 왔고 지금 샤워하고 자려고요. 지금 일어났고 저녁을 먹기 전에 영양제 먹고 갈게요. 지금은 비타민C랑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랑 오메가3 이렇게 먹게요. 오메가3랑 프로폴리스 까지 프로폴리스까지 먹고 저녁 먹으러 내려가게요. 그리고 오렌지 아니다 당근 주스도 마시고 가게요. 뭔가 그래도 몸에 좋은 걸 먹어주면 좀 덜 피곤하겠죠? 원래 밥 먹고 나서 먹는 감자칩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아? 아우, 와, 맛있겠다. 땡큐.
롤링 때문에 서랍이 빠져나왔어요. 방금 심하게 쳤잖아요. 아, 진짜. 거울도 막 떨어지고, 당근 주스도 떨어지고, 아우. 지금 저기 앞 하나가 근처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롤링을 심하게 하는데, 이게 왜 핸드폰 그 전자파도 되게 사람한테 피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파도랑 스웰이 이렇게 일렁이는 곳에서 그 위에 배가 떠있고 그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고. 그런 파동이 주는? 그런 파동이 전자파처럼 사람한테 주는 그 피로도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에서 오버타임이나 아니면 뭐 항해당직이나 뭐 그런 업무 피로도 외에도 그냥 이런 파동 위에서 계속 흔들리는 곳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좀 무시할 수 없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롯데월드에서 해상특급을 타고 나왔는데 머리가 띵하고 막 속 울렁거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가셔요. 왜냐면 계속 배가 막 움직이고 하니까 배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롤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같이 타고 계시는 분들도 네다섯 번 깨고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예요. 왜냐면 계속 저희가 타고 있는 배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잘 때도 몸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겠죠.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침대 방향이 이 선박 세로 방향하고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흔들리니까 어떻게 자냐면 대각선으로 누워서 자요. 침대가 있으면 대각선으로 자면 그나마 롤링할 때 이 몸이 흔들리는 게 덜하니까 속도 안 좋고 그냥 머리도 띵하니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항해당직도 서고 데이워크도 하고 또 하니까요. 그냥 얼른 그냥 저기압 부근을 지났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네요, 지금.